수영이는 어땠어, 엄마? 어렸을 때. 수은 한편은 아니었지. 그 애는 슬토.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막 장난감 갖고 내려가 봐. 안 사주니까. 조금 그런 데가 있어서 안깔 맞는 데. 엄마 닮은 성격은? 야, 오늘 저 좀 진짜 많이 나옵니다. 저 좀. 우리 이유는 앞으로 이제 또 지 뜻도 있겠지만 아빠 입장으로서 뭐 어떻게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고. 제일 예쁜 거요? 내가 했던 운동을 할 기회도 줄 거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예체능 쪽으로도 기회를 줄 것이고. 내가 볼 때는 끼가 있으니까 연예인으로 보내고 싶어. 공부 가르치면서 유명한 배우로. 얘는 하고 남지. 우리 이유는 장래 뭐가 되고 싶어요? 또보트. 또보트가 뭐야? 장난감, 장난감. 아, 진짜. 크게 되겠다. 우리 밥 못 먹겠다, 이 때문에. 뭐, 네가 먹어야 할머니와 아빠 밥을 먹지. 이거 뭐야? 별나다. 야, 커서 뭐 안 돼도 되니까. 야, 아빠는 너한테 기대 안 한다. 야, 한 입만 먹어. 한 입만 먹어. 한 입만 먹어. 네? 좀 괜찮은 거 보여. 잘 노는 거 보니까. 진짜 큰일 났다. 응급 조치를 잘했네. 일로 와, 빨리. 가자. 야, 가자. 점프. 가자, 일어나. 아, 징하다. 징해 아주. 어? 우리 이유 징하다. 언제는 점잖다며 얌전하잖아. 내가 제일 안 얌전하다고 얘기했지. 더 성장하니까 지 성격. 아이, 뭐 원래 그랬어. 저렇게 쟤, 크는 거 좋아. 쟤는 원래 남자들. 일로 와, 유야. 어? 유야. 줄 어째서 줄. 잡느라. 유도 짐 챙겨야지. 유야, 나와. 조심해. 빨리 나와. 유, 할머니 인사하고. 할머니 하고. 유. 할머니, 여기 딱 2만 원 있다. 아니, 갖고 가세요. 아, 됐어, 엄마. 가서 빵 사 먹고 가세요. 됐어, 됐어, 됐어. 좋아, 좋아. 됐어. 아, 왜 아빠가 넣어? 내가 돈을 알아? 가다 뭐 먹어? 엄마. 응, 그럼 뭐. 응. 가세요. 가, 따. 서운하다. 엄마, 나도 갈게. 응, 자. 운전 조심해. 알았어, 걱정하지 말고. 빨리 들어가. 유. 잘 가세요. 할머니! 어이! 잘 가세요! 어이! 진짜 신진 알겠네요.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요. 전부 천국단의 이름이에요. 아, 이게 와서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. 이거 언제 다치지? 아, 이거 뻗어져. 아이고, 멋있다. 지울 게 정말 많았을 거예요. 아니, 엔딩이 드러눕는데 정말 아무리 뭐 손자, 서희가 예뻐도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뒤처리는 어머니가 하셔야 되니까. 야, 너무 많다, 근데 뒤처리할 게. 예. 보통 다음날인가 전화 오거든요. 네. 한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. 계속 힘들어가지고 계속. 네,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. 때로는 임서방하고 장모님이 네. 뭐 이렇게 아기 문제로도 좀 티격태격을 하시지만 쇼핑도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손이 손이 크시네요. 시장에서도 보니까. 식구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씩 사시고. 저희 엄마는요 정말 손이 크세요. 저도 약간 좀 엄마 닮았는데 늘 차 있어야 돼요, 뭐든지. 물티슈도 기저귀도. 슈 살림 잘해요? 그죠? 슈 살림. 아, 잠깐만 대답하지 마. 대답하지 마시고. 원희 씨 살림 잘해요? 그득그득 채우죠. 예, 필요할 때 모자름 없이. 오, 예. 살림 못하는구나. 저는 한 번 살 때 그냥 똑같은 종류 쫙 싸요. 그러니까 살림 못하죠?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알아보거든요. 예. 열심히 났는데요. 네. 내기하자니까. 아, 무슨 얘기를 해? 계란 빨리 빨리. 눈이 동그래가지고. 아, 옛날에 딱 지금 다시 보시면 돼. 편하게. 요 정도. 요 정도.
최초로 이거 내가 옷 사왔어. 옷 한번 입어보세요. 입으라고. 뒤던지던지 안 돼. 눈물이 확 나네.